물체에 정령이 깃들여져 있다고 보고 그 정령을 신봉하는 사상이다. 한국의 영혼 숭배 사상은 대표적인 애니미즘이다. 마을의 어귀에서 볼 수 있는 장승이나 선앙당 등도 애니미즘의 한 형태이다. 우리의 전통 문화에서 애니미즘은 우리 민족의 의식 형성과 종교 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쳐왔고 토속 문화로 정착하게 되었다. 샤머니즘은 북아시아의 전통적인 원시 종교로 초자연적인 존재와 소통하는 무속이니 예언과 병을 치료하고 주술을 하는 종교이다. 백성들의 삶에 파고들어 애환을 달래준 민속신앙으로 철저히 현세적이고 물질적이다. 교회에서 물질의 복, 질병의 치유와 건강, 자녀들의 성공 등의 응답을 바라며 헌금하는 것은 무속신앙이 그대로 유입된 기복신앙이다. 불교는 372년 고구려 소수림 왕 때 중국에서 들어왔다. 고구려, 백제, 신라 3국 공통에 공인된 종교로 3국이 연맹왕국에서 중앙집권적인 고대 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 불교가 큰 역할을 했다. 한국교회의 100일 작정기도는 불교의 100일 기도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보다는 자기 위주의 이기적인 기도로 불교의 영향을 받아 혼합된 것이다. 1392년 조선 왕조 개국과 더불어 고려 왕조의 국교였던 불교를 대체하기 위해 유교 사상을 종교화한 것이다. 조선의 유교적 가치관인 조상 숭배, 남녀 유별, 장유유서와 신분 제도 등은 나라의 국교로서 통치 제도와 이념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유교의 서열 의식이 교회에 침투해 권위주의가 되었고 유교의 이기적 가족주의는 분파주의로 교단 분열에 이어 교회 분교로 이어졌다. 1910년 한일합방 이후 일본이 패망할 때까지 한반도는 일왕 군주주의 지배하에 나라의 주권과 언어를 빼앗긴 삶을 살아야 했다. 1945년 해방 후 가장 중요한 과제는 식민 잔재 청산과 민족 정기의 회복이었다. 교회의 일제 잔재 청산은 신사참배 회계 운동에서 시작되어야 했다. 장로교회는 추록성도가 가장 많은 경남노회를 중심으로 신사참배 회계를 강력히 주장했으나 총회로부터 배척되어 분열되었다. 교단 분립 후 신사참배 회계 운동은 좌절되고 신사참배를 제대로 회계하지 못한 한국교회는 해방정국에서 더 이상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일제 강점기인 1923년 조선 총독부에서 학생들에게 실시한 군사교육은 1969년 고교 필수 과목인 교련으로 다시 태어났고 군부 문화의 영향은 계급에 따른 복종과 희생을 강조해왔다. 군사정권은 경제성장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군사정권 시대의 경제발전이라는 산업화 속에서 한국교회는 유례없는 양적 성장을 이룩했다. 1960년대 새마을운동이 시작되면서 잘 살아보세 운동을 할 때
한국교회는 현세적 복을 강조하면서 기복신앙으로 큰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적극적 사고, 성공과 풍요의 복음 등의 축복의 메시지는 이 시기에 크게 번창한 교회에서 공통적으로 들을 수 있는 설교 내용이기도 했다. 예수 믿으면 돈 잘 벌고 출세하고 성공한다는 번영신학은 인간의 욕망을 위해 성경을 수단으로 썼던 중세에 타락한 기독교 모습이다. 기복신앙과 물질주의 같은 세속적 요소를 척결하는 것이 교회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개혁 과제이다. 이제는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인 성장을 위해 한국교회 깊숙이 내린 외적인 요소를 철저한 회개를 통해 뿌리 뽑고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여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예수를 위해 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많이 배출될 때 한국교회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이다.